나 어때? 나는 어때? 못생겼어. 나는 무섭게 생겼어. 아니, 이거 신기해. 인사나무 예전부터 있거든? 아, 이건 탈이라고 해. 가면이라는 한국어를 알아? 다른 나라에도 가면이 많이 있잖아. 한국에서는 사람 얼굴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가면이 있어. 그 한국 민속전에서 탈점을 본 기억이 있어. 탈의 종류가 엄청 다양했어. 한국의 탈은 종류가 많아.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 대표적으로 하위탈과 봉산탈이 있어. 하위탈은 나무로 만들고 봉산탈은 종이로 만드는데 이 하위탈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즐겼고 이 봉산탈은 서민들이 즐겼어. 안동에 갔을 때 이런 탈을 쓰고 춤도 추면서 축제를 하는 걸 봤어. 그건 탈춤이라고 해. 탈춤은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들 있잖아.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반복해서 만든 것이 탈춤이야. 한국 아이돌 중에 BTS가 있잖아. BTS가 보여준 적이 있어. 맞아. 얼쑤라는 한국어도 들리지? 알수? 응. 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어깨로 들어 올린 것이 봉산 탈춤의 동작이야. 로사. 혹시 한삼이라는 걸 알아? 그런 것도 있어? 응. 한삼은 탈춤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손에다가 해. 팔을 이렇게 접었다 펴면서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 이거는 한삼을 뿌린다고 해. 이렇게? 아, 잘하는데.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어. 팔을 내렸다가 어깨로 위래 이렇게? 응. 봉산 탈춤 동작인데, 이 동작을 BTS가 댄스 동작에 활용했다고 해. 자, 잘 봐. 오른쪽, 왼쪽, 앞으로 갔다가 뒤로 움직여. 오른쪽, 왼쪽,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 동작은 BTS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렇게 춤출 때 했던 동작이야. 나중에 BTS가 할때 나도 해야지. 운동도 되고 좋은데?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을 알면 한류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볼까? 오른쪽,